안녕하세요. 유튜브 루우피스입니다. 서럼의 빅캔디의 새로운 트레일러 영상 보셨나요? 트레일러 영상으로 앞으로 변화될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레벨 헬멧이 눈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3레벨 헬멧이 필드 드랍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미 테스트 서버에서는 3레벨 헬멧이 필드 드랍되고 있습니다. 신규 파츠로 유출된 캔티드 RMR입니다. 손잡이 파츠로 분류될지 아니면 새로운 파츠 부위로 분류될지 많이 궁금했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는 수직 손잡이가 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파츠 부위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차후 야간 모드가 출시하면 야간 초시경도 해당 부위를 통하여 장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규 총기 G36C입니다. 5탄을 사용하며 현재 테스트 서버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총기는 PP19로 추측되며 9mm탄을 사용하는 기관 단총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앞으로 추가될 새로운 환경인 야간 모드입니다. 밤하늘에 오로라를 띄는 곳도 있으며 하늘에는 태양을 대신하여 달이 떠 있습니다. 플레어건이 하늘로 발사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일반 모드에 플레어건을 추가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 배틀그라운드 12월 19일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 및 유출 자료는 유튜브 루오피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